셋. 이제까지 해야 돼, 이제까지. 에이, 이걸로 그냥 확.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자동차계를 대흔드는 역대급 사기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 사기 사건이 걸렸습니다. 네. 이건 뭐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지금껏 계속 해오다가 증거가 나타나서 걸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째 그 사기를 그렇게 헤쳐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쳐먹었던 겁니다. 네. 일명 뭐 우리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창고 형식 건물로 이렇게 크게 있어 보이게, 그리고 왠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쟁여놓고 싸게 팔 것 같은, 예,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뱅뱅뱅 요런 것들이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멀쩡한 휠들을 고장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강매하는, 교체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그 사기 사건이 걸리게 되었죠. 저는 사실 직접 4년 전쯤에 당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레인지로버를 끌고 있었는데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서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 제가 인터넷 최저가로 알아본 타이어를 그 타이어로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그 타이어를 갈러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그 타이어에 재고가 없대. 근데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죠. 어떤 심리를 이용하냐면, 당장 휠 타이어를 교체하고 싶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심리를 이용하죠. 갑자기 본인들의 팜플렛을 보여줍니다. 네, 기존의 타이어가,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온 최저가의 타이어가 없다고 기존의 팜플렛들을 보여주면서 핸드폰을 볼 틈도 안 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팜플렛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타이어는 제가 보고 온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단계 윗등급의 타이어인데, 이번에 특별 행사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를 깎아준다. 그래서 이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현란하게 말솜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빨리빨리. 왜냐면 바쁜 시간에 타이어를 있다고 해서 가려고 왔으나 재고가 없어서 나중에 또 와야 되는 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교체를 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해보면 질도 한 단계 낮은 급세 가격은 비싼 그런 타이어로 교체를 하게 되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건 바보 같았죠 뭐.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시골지가 폐차장에서 휠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건 알루미늄 휠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휠입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이걸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제껴가지고 휘게 할 수 있나? 그분들의 그 사기치는 특성은요, 간단합니다. 휠의 앞부분을 찌그러뜨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항상 휠의 앞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타이어를 갈 시기가 되면 한번 쭉 둘러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 앞부분을 멍청하게 찌그러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 뒷부분인 거예요. 요 뒷부분을 찌그러뜨렸을 때 소비자들이 미리 알지 못하고 있던 그 뒤쪽의 위험 상황에 대한 그런 목숨과 연관해서 약간 살살살살 똥구멍을 긁으면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뒤쪽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들은 이 뒤쪽에 찌그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지? 이런 머리라면 하버드도 가겠는데? 제가 한번 그분들의 사기 수법대로 한번 찌그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딱 잡고 눈치를 일단은 싹 살펴야 됩니다. 주인의 눈치를 싹 살펴요. 근데 블랙박스가 있는 건 모르지.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눈치를 싹 보다가, 네, 이거 여기를 이 부분을 잡고요. 오 씨,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아니 이거를 잠깐만, 안 되는데?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이야.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약간 휘긴 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기를 칠게끔 이렇게 한순간 쫙 해가지고 구부러뜨리는 게 얼마나 그 사기를 치려고 많은 요령들을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좀 휠이 고정돼 있고 무게 중심을 몸을 실을 수 있으면 충분히 구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꽉 단단히 잡고 단단히 잡은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셋 셋 어이구 여러분들 길을 지날 때 휠 얼라이먼트 공짜 타이어 3개 사면 1개 공짜로 준다 타이어 2개 사면 타이어 2개 공짜로 준다 뭐 휠 밸런스 공짜로 봐준다 여성분들은 자동차 점검 무료입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뭐 부모님 이름을 걸고 그런 분들이 다 사기꾼들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조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클린해질 때까지 방문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 구부리겠네요. 얼마나 힘센 힘과 그 사기의 기술과 그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저는 그 머리로 공부해서 똑똑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